자, 오늘부터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연속으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연속 설교는 대개 10번 혹은 12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늘은 첫 번째 설교를 하지만은 이것이 10번이 될지 20번이 될지 50번이 될지 100번이 될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한번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들을 요약해보고 깊이 묵상해보고 또 말씀에 도전을 받는 이 기회에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함께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들이죠. 성경의 복음서에 또 복음서 기자가 자기의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한 것도 있고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래서 어느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빨간 걸로만 따로 기록을 해서 있는 그런 책들도 성경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primary source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을 좀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은혜의 기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예수께서 가라사대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요즘 성경에는 가라사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개역 개정판 옛날 성경보다 한 번 더 이렇게 조금 쉬운 말로 된 그 말의 성경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새번역 성경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쉽게 풀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제목을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지 않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래도 되지만 구태여 제가 가라사대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표현은 옛날 성경에만 나오는 표현이지요. 여기 보시면은 제 아버님께서 쓰시던 보시던 그런 성경인데요. 거기 많이 빨간 줄로 쳐 있고요. 여러 차례 신약 성경은 200번 이상 읽으시고 구약 성경도 100번 이상 읽으셨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이번에 정리하다 보니까 저 성경이 나와서 제가 지금 저것을 귀중하게 보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성경에 보면은 가라사대라는 말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요새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표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시리즈 설교 큰 제목을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정한 첫 번째 이유는요. 친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 그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물론 성경에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게 안 하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얘기를 해봐도요. 가라사대라는 말 는 주로 성자나 현인들이 얘기할 때 거기다가 가라사대라는 말을 많이 썼기 때문에 뭐 석가모니가 가라사대, 공자가 가라사대, 맹자가 가라사대 그렇게 말을 해도 되지만 그냥 일반 사람들도 가라사대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 앞에 주어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친근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썼고요. 또 두 번째는 예수께서 가라사대라는 말을 하면 그럼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싫어도 조금 주저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러나 내가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의무감, 그런 부담감, 그런 책임감 뭐 이런 말들이 그런 말이 예수께서 가라사대라는 말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뭐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단언 아니겠습니다만은 옛날 교회에서 가라사대 게임을 했던 것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 게임을 인도하는 사람이 예수 가라사대라는 말을 하고서 이제 무슨 명령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가라사대 오른손 드세요. 그러면 오른손을 딱 뜨고 예수 가라사대 왼발 드세요. 예수 가라사대 한 바퀴 도세요. 그러면은 하기 싫어도 불편해도 너 예수 가라사대 춤을 추세요. 그런다고 해서 나는 춤 못 춰요. 그것만을 안 하겠어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뭐 사회자가 출입을 씁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 게임을 아셨죠? 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다 손 내리시고 이제 게임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 모르게 내려요. 그러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게임에서 아웃. 이렇게 예수 가라사대 했다가 그 다음에 예수 가라사대라는 말이 없이 명령한 것, 예수 가라사대라고 하면 하고 무조건 해야 되고 그 말이 없으면은 따라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게임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그 게임에 남아있는 사람이 이제 이기고 상을 받는 그런 게임입니다. 잠시 정신을 놓으면요, 예수 가라사대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말을 따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게임이 협조하지 않고 아니 나는 그건 못하는데 그거 안 할 거야,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아도 아웃되게 되죠. 어렸을 때 교회에서 했던 그 게임은요,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예수 가라사대라는 말 이후에 나오는 말들은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그런 그 미닝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가라사대라는 말을 우리가 여기 쓰고서 앞으로 예수 가라사대라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깊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 함께 묵상하고 고민하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본래 가라사대라는 말은요, 요새 쓰지 않아서 제가 혹시라도 실수를 할까봐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지요. 그러니까 가라사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가로대라는 말이 있는데 그 가로대라는 말에 높임말리에 높임말로서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그런 평범한 뜻이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왜 이 전체적인 제목을 놓고서 예수 가라사대, 그러고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무슨 말을 먼저 시작하셨을까 라는데 관심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다시 읽어보기 시작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처음에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 이야기는 예수 가라사대의 첫 번째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그 전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가셔서 세례 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내가 세례를 나에게 베풀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감히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야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태복음이 예수 가라사대, 그러고서 그 말을 처음으로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사탄이 이제 세 번 시험을 합니다. 우리 손장대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러한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이제 받으시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 이렇게 그 리스폰스 하시면서 대항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복음, 마태복음서 기자도 그렇고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복음도 그렇고요. 꼭 그 말에 예수께서 가라사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무슨 말을 하셨는가 하니 성경에 이르기를,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라는 말이 가라사대라는 말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사탄에게 첫 번째 시험을 받으시면서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이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 시험을 받으시면서도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그 명예욕을 이렇게 그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또 가라사대 하시면서 예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 말씀만 안 하시고 성경에 이르기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에게 전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 권력과 명예야 다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동일하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성경에 이르기를, 기록하기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요, 예수님은 사탄에게 대답하실 때에 당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보통의 생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대답을 찾으시려 했다라고 간접적이지만은 웅변적으로 강하게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성경에 이르기를, 복음서는 이러한 태도가,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증거하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어떠한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맞이할 때마다 어떤 기준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말씀에 이르기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라고는 그 기준 가지고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언젠가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익숙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 교재로 잘 알려진 알파 교재가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우리 교회도 한동안 알파 교재를 놓고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어떠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는데 알파 교재의 저자인 니키 건블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방법을 해답으로 제시해 줍니다. 아주 외우기 쉽게 영어로 다섯 가지의 CS다라는 말로 설명을 해주죠. 왜냐하면 영어로 시작하는데요, 앞에 빨간 글로 써 있는 것처럼 C로 시작하고 두 번째 단어가 S로 시작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때에 하늘의 음성을 새롭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바이블에 이미 다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Commanding Scripture. 예를 하나 들까요? 이 책에도 그런 예가 나옵니다. 어떤 남편과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에게 아주 어느 날 너무 공주와 같은 이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눈이 벌쩍 뜨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싹 뜨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와서 고민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랑은 너무너무 순수한 사랑이라고 본인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사랑, 내가 생각할 때 되게 아름답고 순수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지요. 응답을 안 하세요. 그 응답 안 하는 것을 예스라고 생각하고 고해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응답 안 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냐?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말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나는 이미 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 성경에 기록해놨다. 그거 찾아봐라. 예. 찾아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가늠하지 말라. 예. 그러니까 이미 말씀에 놓으셨어요. 이미 말씀에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 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The Bible says,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리고 그 기준대로 순종하며 살며 살면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인도하신대요. 그 스피릿이죠. 근데 그 스피릿은 우리를 컴펠링,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몰아가고 우리로 하여금 막 그냥 감동시키고 그래서 안 하면은 안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하면은 기쁘게 하고 하는 그런 영으로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기도하는 중에 어떤 거룩한 부담이 생길 때, 성령께서 하라고 하실 때에 자기가 하지 못해서 늘 거부하면 그것이 마음가운데 큰 부담으로 남아있고 다른 일이 되지 않죠. 손에 잡히지 않죠. 그러나 그 일을 하게 되면 좀 힘들어도 마음가운데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컴펠링 스피릿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상식 이하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목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영어로 circumstantial,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환경적인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일을 꼭 하고 싶은데 꼭 해야 되겠는데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만 보면 실망해 있는데 옆에 있는 길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로 내가 가봤어요. 근데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방법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환경을 통한 인도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 아니? 이 1, 2, 3, 4, 5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들이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니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야 할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많은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이것이 바로 commanding scripture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귀한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다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상황을 어려운 사탄의 시험을 받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나에게 대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 시험을 대처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르기를 The Bible says 우리들이 시험을 당할 때도 우리들이 어떤 문제를 당할 때도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생각할 때도 항상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The Bible says 성경에 이르기를 성경의 기준이 떠올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이 너무 좋으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성경에 이르기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좀 찾아보고 와야 되겠다 그러고서
가셔서 하나님 말씀이 뭐 있나 찾아보시고 그리고 리스폰스 대답하셨어요? 아니면은 즉각 대답하셨어요? 즉각 대답하셨어요. 어떻게 즉각 대답하셨을까? 어떤 분이 그래,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컴퓨터도요, 그 안에 입력을 안 해놓으면요, 아무리 비싼 컴퓨터도 그 정보 입력하지 않은 정보는 나오지 않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셨고요, 많이 읽으셨고요, 그리고 또 많이 묵상하셨고요, 그리고 공부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웠어요, 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요새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공부하는 방법이 외우는 것이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성경 말씀이 구전을 통해서 전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구전이 그저 외우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 말로 하는 말들이 전해져가지고 전해진 게 아닙니다. 어떤 기본적인 폼이 외워지고 그 다음 사람에게 외워지고 해서 외운 것이 쭉 내려온 것을 우리는 구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그 말씀들을 많이 외우셨어요. 저도 30년 전에 보스턴에서 목회할 때 말이죠, 교인들의 이름이라든가 전화번호, 또 특별히 뭐 이렇게 그분들의 전화번호는 웬만한 것들은 다 외웠습니다. Believe it or not. 외웠다니까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외웠었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외울 필요가 없어서 많이, 이제는 또 외워도 잘 안 외워죠. 예. 그래서 이 전화번호 외우는 게 다섯 손가락 안에, 제 전화번호는 알아야 되잖아요. 제 와이프 전화번호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면 또 뭐라고 섭섭해 하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 전화번호 알고, 그 다음엔 잘 모르겠네. 우리 애들 전화번호도 잘 몰라. 전혀 그런데 부끄럽지 않은 게, 왜냐면 애들도 모르니까. 왜? 다 있으니까,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예. 옛날에는 외우는 방법 외에는 필기를 할 수 있나, 뭐 할 수 있나, 다 외워 했었어요. 다 외워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외우시고, 묵상하시고, 또 사용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시험이 딱 왔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성경에 이르기를, The Bible says,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하나 예를 들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 마지막에 십자가상의 칠언 중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하,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마지막에 하나님을 아주 원망하시고 돌아가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꼭 원망하는 것 같죠? 원망하는 것 같죠? 그러나요, 시편 22편을 읽어보면은 exactly 저렇게 시작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로 시편 22편이 시작하면서 거기에 시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옷을 제비뽑습니다. 나의 모든 지금 뼈는 지금 그냥 다 부서졌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지금 밑에서 사람들이 제비뽑는 것 뽑고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 말이 착 해가지고 여기서 성령께서 착착착착착착 해가지고 시편 22편에 외웠던 말씀이 탁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시편을 쭉 외우시는데 너무 기운이 없으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고서 그 후에 계속 외우셨는데 듣는 사람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만 들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칠언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적었는데, 여러분 시편 22편을 한번 집어가서 나중에 읽어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읽지 않았겠는데, 원망으로 끝나는 시, 원망으로 끝적이 가득 찬 시가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예요. 영광을 돌리는 시.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그 긴 시를 다 외우시면서 기운이 없어서 다 못 외우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시편 20편이 딱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아주 가깝게, 아주 익숙하게, 몸에 배이게 그렇게 여기 안에 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 한번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은 굉장히 익숙한 그림이실 텐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성경이 제대로 잡힌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감리교 신앙운동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리의 설교집을 읽으면서 받았던 감동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설교집이 있는 거, 물론 한국말로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만 신학교에서 영어로 읽었는데요, 쉽지가 않아요. 옛날에 고어들도 많이 나오고 그냥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차근차근 사전을 찾아가면서 읽었는데요, 감동이 되는 게 있어요. 감동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요한 웨슬레가 성경에 아주 그냥 너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요한 웨슬레니까 많이 알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한 웨슬레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뭘 보면 아냐면 한 편의 설교를 쓰면서 거기에 성경 말씀들을 갖다가 인용하는데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요새처럼 무슨 뭐 검색어를 찾아가지고 그 비슷한 말씀들을 갖다가 구약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까지 쫙 해가지고 착착 요약해서 정리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전부 다 읽은 말씀, 전부 다 요한 웨슬레이의 마음 속에, 다 심령 속에 저장해 놨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툭툭툭툭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면서 이래야 됩니다. The Bible says. 이래야 됩니다. The Bible says. 그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와. 요한 웨슬리 자신도요, 자신을 가르쳐서 한 권의 책만 아는 사람이라고 자신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세상에서 일생 동안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굉장히 무섭다 그러는데, 네. 왜냐하면 그것만이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가니까. 그렇다고 해서 책 한 권만 아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성경만 읽고 그 외의 책은 하나도 안 읽었던 사람이다.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책을 읽었어요. 다독했어요. 네. 많이 읽었어요. 심지어는 무슨 의학책들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목회하다 보니까 너무 그 당시에 아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성도들 건강해야 됩니다 하고 건강서적까지 낸 사람이에요. 그렇게 많이 읽었어요. 그러나 그는 무슨 일을 당할 때, 어떤 일을 당할 때든지 어떤 책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유명한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항상 The Bible says. 성경에 이르기를, 성경에 이르기를, 성경이 나의 기준이에요. 나의 성경이라는 걸 하는 것이 신앙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의 표준이 된다. 다른 표준은 없다 라고 하는 굳센 믿음 가지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주잖아요. The B-I-B-L-E. Yes, that's the book for me. I stand alone. Alone. 나는 I stand alone on the word of God. 하나님 말씀 위에만 쓰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 제일 중요하고 제일 첫 번에 하신 말씀, 사역 시작하시기도 전에 먼저 말씀하신 그 말씀, 성경에 이르기를, 성경의 기준을 이뤘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 웨슬리도 그렇게 성경만을 기준으로 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성경만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므로 순종하는
그 같은 삶의 신앙생활의 태도를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특별하게 다른 날과는 다른 주일과는 달리 성경 신앙 고백을 외웠어요. 이게 감리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장로교인들은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냥 그 요한 웨슬레의 그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의 그 신앙 운동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신앙 고백을 담아서 만든 그 곳인데 이 고백에는 요한 웨슬레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그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했는데요. 그 요한 웨슬레의 신앙이 잘 담겨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고백했나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그랬어요. 예. 우리 한국의 유영기 감독님이 미국에서 공부하시면서 저걸 갖다가 작성하셔서 우리 한국의 그 우리 감리교 그 신앙 고백을 했고 저 고백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도 영어로 번역이 되어가지고 미국 감리교의 그 찬송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그분보다 더 훌륭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만약에 그때 같이 있었다면 제가 그분 옆에서 감독님 거기다가 충분하고 유일하는 말을 쓰면 안 될까요? 내가 한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하지만 또 유일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다 귀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그 중에서 더 귀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또 가장 앞에 사역 시작하시기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복음서는 가라사대 하면서 성경에 이르기를 그렇게 강력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태도였고 그리고 우리들도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항상 모든 것에 성경에 이르기를 라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복음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설교를 계속해서 듣다면 예수 가라사대 그리고 성경에 이르기를 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앞으로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 예수 가라사대 성경에 이르기를 이라는 말이 있어서 무슨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말이 금방 떠올라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성경에 이르기를 곧까지는 알았는데 생각나는 말이 있어야지 그러면 되겠어요? 네. 그런 말이 금방 성경에 이르는 말씀들이 많이 성령께서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많이 담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인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몸에 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야 되는 거예요. 향나무는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도 향기를 묻혀준대요. 왜냐면요 뿌리서부터 시작해서 저 꼭대기 있는 잎사귀까지 모두가 다 거기에 향이 배어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드리면 찍으면 도끼에게까지 향을 맺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향나무 자체에 향기가 속속들이 배어있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삶과 심령에도 향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향이 속속들이 듬뿍 배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채워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외워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축복으로 촉촉이 젖어들 수 있게 되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귀하다고 말씀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